잉크가 흘러내리는 이미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이미지를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사람 이미지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백그라운드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OK 해서 레이어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사람만 영역을 선택하고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사람을 드래그해서 감싸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경을 지울 것이므로 영역을 반전시키겠습니다. 셀렉 메뉴에서 인버스 선택해 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배경을 삭제해서 투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Move Tool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잉크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사람 이미지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크기를 사람 이미지에 맞게 조절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쇼 트랜스폼 컨트롤 체크하시고요.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사람 이미지 크기에 맞도록 조절을 해 주시고요. 엔터 키를 눌러서 확정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잉크가 떨어지는 위치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세요. 다음 잉크 영역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잉크 레이어, 즉 1번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채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잉크 영역이 불러와졌고요. 잉크 영역에 사람이 포함된 영역을 추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소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영역을 추가할 것이므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잉크 영역에서 드래그해서 사람 전체 상반신을 감싸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잉크 영역과 사람 영역이 선택이 됐고요. 영역을 반전시키도록 할게요. 셀렉 메뉴에서 인버스 선택해서 영역을 반전시켜 주시고요. 반전시킨 영역은 레이어 0번에 사용할 것이므로 레이어 0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잉크 레이어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잉크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 주시고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영역을 해제를 하실게요. 무브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다시 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New Layer 클릭해서 레이어 2번을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 2번은 레이어 0번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eground 컬러를 클릭하시고요. 연한 핑크색을 선택하고 OK 하실게요. Background 컬러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원형의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레디알 그라디언트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도큐멘트로 오시고요. 드래그해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